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요. 고급스러운 연주를 하려면 이것을 하라 라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급스러운 연주를 하려고 색소폰 배우기도 하고 또 레슨도 받고 또 유튜브 이렇게 검색하고 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급스럽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색소폰을 연주를 하다 보면 연주를 멋있게 하고 싶어요. 그쵸? 그냥 밋밋하고 딱딱하게 연주하고 싶으신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 더 고급스럽게, 더 감미로운 음악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어.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가 될까요? 다 그냥 바로바로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소리 내는 거, 그 다음에 박자 맞추는 거, 삑사리 안 나는 거, 저음 소리 잘 나는 거, 고음 소리 잘 나는 거, 요것만 해도 굉장히 벅찹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다른 어떤 기교를 넣고 뭐를 넣고 어렵죠. 근데 그러한 기교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기교 중에서는 뭐 비브라토도 있고요. 뭐 밴딩, 스쿱트라, 뭐 서브톤, 칼톤, 뭐 애드립, 뭐 오브리가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쉽게 빨리 배워가지고 지금 밋밋한 연주에서 조금이라도 고급스럽게 음악을 표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내가 그래도 효과가 좀 좋은 연습 중에 하나가 바로 꾸밈음입니다. 우리가 꾸밈음 중에서도 저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빠라밤이라는 꾸밈음인데요. 요거를 이제 저는 이제 트릴 꾸밈음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거는 뭐 트라일러 뭐 꾸밈음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전 트릴 꾸밈음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빠라밤이라는 꾸밈음을 연주곡에다가 넣고 안 넣고의 차이를 먼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넣지 않았어요. 그냥 밋밋하게 연주만 한 겁니다. 이번에는 꾸밈음 트리를 넣으면요. 빠라밤 빠라밤 이런 걸 바로 트릴이라고 합니다. 이 트릴이라는 것만 넣었는데도 연주곡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더 멋있어져요. 저는 만약에 지금 밋밋하게 연주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막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실 겁니다. 야, 너 애드립 해야 돼. 너 칼톤 해야 돼. 뭐 무슨 뭐 서브톤 해야 돼. 뭐 밴딩 넣어야 돼 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제일 효과적인 연습 바로 이 트릴 꾸밈음을 먼저 넣어서 연습을 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꾸밈음을 트릴 꾸밈음 어디다 넣어야 돼? 그러면 제 생각에는요. 이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연주곡마다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그런 꾸밈음을 넣어야 돼? 어디다가 이걸 넣어야 돼라는 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들을 이제 꾸밈음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려놓은 아예 악보 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런 악보 가 없는 분들은 악보집을 구매하실 수도 있어요. 그 연락을 주시면 그 꾸밈음 애드립이 그려져 있는 이제 연주 곡집을 달라고 말씀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으신가 그건 연락을 주시면 되시고 또는 그 위쪽에 그 색소폰 학교라고 있어요. 그쪽에다가 검색을 하셔가지고 거기 사이트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구매하지 않고 내가 직접 그냥 내가 해볼 거다라고 한다면 빠라밤이라는 모양이 원래 그 실음, 원래 음에서 빠라밤입니다. 그러니까 도면 도레도, 솔이면 솔라솔, 미면 미파미, 레, 레미레, 파솔파, 라시라. 이 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만 꼬아주시면 되는데 내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이 노래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불러보세요. 그랬을 때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꺾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다가 내가 한번 그 음을 걸어가지고 트릴금 음을 넣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거 안 된다 나잘 진짜 모르겠다 그러면 아니 정말 많이 연주자들이 정말 많이 쓰는 기술이 바로 빠라밤이라는 그 기술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장녹수라는 곡을 멋있게 연주하고 싶어라고 할때 장녹수를 멋지게 연주를 하고 있는 연주자의 음악을 듣고 아, 이 연주자가 어느 포인트에다가 빠라밤을 넣는구나만 포인트를 집어가지고 내가 악보에다가 이렇게 체크해 보면서 연습하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트릴끄미움만 넣어도 내가 밋밋한 연주에서 조금 고급스러운 연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자,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꼭 눌러놓으시고 아! 나중에 구독 눌러야 되겠다라고 하셨던 분들 지금 꼭꼭 구독 눌러놓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